뭐? 군인한테 3,000원을 더 내라고? 야! 중령이야! 잘 들어라! 너희들 나라 지키느라 춥고 배고프고 인정 못 받고 억울하네! 애들 밥이라도 배불리 먹여보자는 거 아니야? 야 매니저! 앞으로 군인 오면 서비스 특임도 주고 치밥도 주고 콜라도 주란 말이야! 알았어? 극하면 적자야. 이왕이면 애국이라는 좀 멋진 단어를 쓰십시오. 실패하면 적자, 성공하면 마케팅 아닙니까? 이게 기본 구성이야. 빨리 먹어. 두려웠니? 빨리 먹어. GOP 근무 소위 연봉 716만원 더 오른다. 2월달부터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또 이제 올라왔습니다. 또 야 716만원. 야 자꾸 이런 계산은 누가 하는 거냐? 어? 그냥 월 평균 얼마 정도 오를 예상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 다 이거 군에서 국방부에서 올리는 거야. 이 새끼들 돈 아무튼 돈 올릴 때는 정확하게 하고 구라칠 때는 애매하게 하고 말이야. 아무튼 그런데 좋은 소식은 맞죠? 좋은 소식은 맞는데 내용이 뭐냐 봅시다. 자 이제부터 초과 근무는 전반 관련해서는 하루에 8시간입니다. 하루에 8시간. 그다음에 월 100시간으로 확대된다. 지금 57시간이니까 총 몇 시간 증가하는 건지 43시간 증가하는 거니까 뭐 시간당 만 원이라고 치면은 43만 원이 증가하는 거네요. 그러면은 연봉으로 치면은 거의 뭐 700만 원 정도 연봉이 오르는 거고 정말 많이 오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연금도 올라가요. GOP, GP에서 1차, 2차 중대장까지 한 애들은 연봉까지 연금도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연금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총 받았던 소득에 대해서 연금을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연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총 받았던 금액에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금도 올라가요. 다 올라가는 겁니다. 수당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8시간으로 이제 바뀌고요. 자 근데 이것이 제가 정확히 아직 우리 공문이 안 나왔고 정확히 내용이 인지가 정확히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8시간이라는 게 과연 경계부대만 포함을 하는 것인지 일반 부대도 월 57시간인데 여기서 8시간이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봉급이 많이 올라가고 중대장들도 봉급이 많이 올라가죠. 자, 이렇게 되면 정말 괜찮습니다. 이왕 고생하는 거 부사관들도 봉급이 거의 뭐 40만원 이상씩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변화가 됐다. 근데 당연히 페바는 안 될 것 같고요. GOP, GP만 줄 것 같습니다. 투입된 인원들만. 근데 이제 여기서 허점이 또 있죠. GOP, GP에 준하게 근무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불모지 작전하면서 GOP나 GP 근처에 들어가서 거의 뭐 출퇴근 없이 거기서 뭐 작전하는 친구들이나 포병대 같은 경우도 한번 진지 올라가서 퇴근도 못하고 작전 대기하는 친구들, 방공도 올라가서 대기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까지도 우리가 좀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고생은 똑같이 하고 그런데 누구는 이렇게 GOP, GP 얘는 고생한다고 주고 똑같이 고생하는데 누구는 안 준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GOP, GP 이쪽에 근무하는 친구들에게 주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좋은 긍정적인 변화로 봐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단정지어서 왜 우린 안 준다 왜 안 주냐 라고 하기보다는 이러한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씩 조금씩 나아진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죠. 24시간 대피태세를 갖추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그런 부대. 또 이제 해병대 같은 경우는 해양경계 근무자. 육군은 해양경계가 안 들어간 것 같아요. 해병대만 해양경계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육군은 여기 뭐 GOP, GP만 나오는데 근데 우리도 해안 근무자들도 경계 근무 지역이 똑같거든요. 해안 소초도 GOP 근무장 똑같아요. 그런데 해병대는 해양경계라고 정확히 나왔고 육군 같은 경우는 이제 정확히 GP랑 GOP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좀 더 고민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방부는 이번에 보수 증액 관련해서 시간의 근무수당 인정 확대는 최전방 접촉지역, 함정, 도서상관 등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하게 임무 수행하는 경계부대 군인에게 경제적 보상을 현실화할 것이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들이 좀 사각지대가 많아요. 여기만 주니까 또 다른 데는 안 주고 여기보다 더 고생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는데 거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의문이 많이 드는데요. 이거는 조금씩 발전을 해봐야겠죠. 그러면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첫 번째로 과연 우리가 돈이 있는가? 우리 국방부가 돈이 있을까? 그럼 돈이 없다면 후방 부대에 있는 일반 부대에 있는 친구들의 고열을 짜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될 거다. 이 전방에 있는 친구들에게만 이제 몰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방에 있는 친구들은 뭐 28시간으로 조정을 한다던가 감찰을 좀 더 빡세게 돌려가 초과 근무를 거의 없게 만들다던가 그럴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것이 다분하다라는 생각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특전 특공 수색
누가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뭐 GOP 수색하고 특전사 인원들도 훈련이 많고 특공들도 그만큼 훈련이 많고 이제 그러한 여러 부대들이 있는데 과연 그런 부대들은 어떻게 우리가 보상할 것인가 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맞겠지만 좀 비판적으로 바라본다면 이것은 하나의 총선 전 쇼행일 수도 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상당히 총선 전에 공약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도 남발하고 있어요. 오피스텔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겠다, 뭐 하겠다 하면서 갑자기 총선 전에 지금까지 일을 안 하다가 갑자기 이제 총선이 이제 바로 앞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신당들이 창설하면서 지금 국민의힘 쪽이 대패할 거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있죠. 사실은 정말 남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뭐랄까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하나로 급하게 나온 일단 불끄기 진정으로 우리 군을 보살피고 큰 틀에서 뭔가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보다는 약속을 했으니까 이거 자꾸 민심이 안 좋으니까 일단 급하게 틀어막는 정책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은가 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하나씩 시작하는 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이거는 뭐 대선 전 공약이나 남발하는 거다라고 의심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도 이것을 단순하게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육군 총장 화천 7사단 조립 식 간부 숙소 입주식 주관했다 하면서 우리 총장님이 하나되어 돌아오라 갔다가 피곤하시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되어 돌아오라를 마치고 이제 다시 돌아오셨죠. 그래서 이렇게 관사를 보시는 사진입니다. 숙소가 좀 어떤가 하면서 이제 보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이제 모듈류 숙소라 그래가지고 건물의 벽체 창호 배선 등을 미리 다 만들어서 현장으로 가지고 와서 현장에서 어떤 작업만 하느냐 전기를 이어주고요. 그 다음에 배관 공사를 연결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모듈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건물을 지어서 거푸집을 만들어서 콘크리트를 쏟아 부어서 만들어서 층층층 올라가는 건물이 아니라 레고처럼 아예 건물을 만들어와. 근데 건물을 만들어서 딱 이동만 시키면 되는 게 아니라 건물이 이동했으면 거기 안에 들어가는 전기, 가스, 그 다음에 이제 물, 수도, 상수도,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모든 것들 연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기초작업. 그니까 이제 터파기를 하고 뭐 버림 콘크리트 치고 기초 작업하고 배관 들어가는 거 전기선 배선 빼고 거기까지만 작업을 해놓은 다음에 건물 짓는 거는 건물을 만들어서 그대로 가지고 오고 박은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안에 들어가는 이런 집기류들만 뭐 냉장고 이런 것들 따로 가지고 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을 모듈러 형이라고 합니다. 모듈러 형. 근데 이것이 상당히 빨리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좁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더 빨리 지을 수가 있고 그 금액이 싸요. 빨리빨리 하니까. 왜냐면 이거 인건비가 조금 들어가잖아요. 왜냐면 타설하고 타설 양생하고 기다리는 시간에도 계속 인건비는 태워집니다. 그리고 안전관리비니 뭐니 사람에게 들어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이건 좀 인건비를 줄이는 대신에 좀 신속하게 빠르게 할 수가 있죠. 그런 장점이 있는 숙소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방지역에서 근무하는 군 간부에게 제공하는 1인 숙소로 인덕션, 세탁기와 같은 가전제품도 갖춰져 있습니다. 그동안 전에 한 명 얼핏 내에 걸리지 않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자 이게 행복주택이랑 모듈러 주택 하고 하는 건데 뭐 좋습니다. 좋은데 모듈러 주택이 한계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모듈러 주택으로 이게 오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모듈러 주택의 형태인데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이거를 아무리 좋게 지어도 단점이 하나 있어요. 상수도, 가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물론 난방도 전기로 하고 뭐 전기로 커버가 되겠지만 내구성은 괜찮아요. 뭐 우리나라에 토네이도가 오지 않는 이상 뭐 그러지 않은데 이게 문제가 상수도 방음도 괜찮습니다. 방음도 괜찮아요. 일단 물이 문제예요. 물 이게 우리 군대에 있는 숙소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만약에 상수도관이 연결돼서 저희까지 간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되지만 대부분의 뭐 산악정에 군부대 옆에 가까운 데에 딸랑 짓다 보면은 거기에 상수도관이 잘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중간에서 뭐랄까요 그 다음에 지하수를 판 다음에 심정을 뚫어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필터를 걸러가지고 들어오는 물이 나면은 겨울에 얼어붙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름에는 뭐 갈 수 있기 때문에 물이 부족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들의 이제 상수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LH에서 관리해 준다고 하는데 저것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일단 우리가 저렇게 자꾸 투자금을 분산하면 안 돼요. 분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투자금을 하나로 모아서 결국 미래에는 우리가 캠프화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렇게 짜잘하게 동을 많이 지으면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어요. 그리고 자꾸 관리비가 분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파트가 대형 아파트들이 좋은 이유가 단지 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비가 더 크게 모이고 그 큰 돈으로 우리가 더 큰 사업을 벌일 수가 있는 게 대형 아파트 단지란 말이죠. 자꾸 이렇게 조그만 단지들이 모여있고 이거를 다 있게 되면은 효과가 낮아져요. 그리고 아까 여기 보시면 어설프게 피트니스 센터를 만들었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이렇게 되게 허접하죠. 사실 되게 허접한 거예요. 아파트에 있는 헬스장 엄청나게 이거에 비하면
엄청 허접하죠. 좀 허접하니까 탁구대 갖다 놨는데 사람이 많이 모이고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관리비가 많아지면 상당히 크게 센터 규모도 크게 만들 수가 있고 정말 군인들이 보기에 만족하는 곳을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건데 자꾸 이렇게 조그맣게 쪼개져 버리면은 예산이 분산된다는 거죠. 우리가 미래에는 이렇게 쪼개서 여러 가지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캠프화를 바라보고 이제 미래의 큰 비전을 제시해야 돼. 우리 군은 이제 캠프화라는 것을 꺼내올 때가 됐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멀리 바라보는 미래 비전을 바라보지 않는 이러한 정책들이나 이러한 시설물들을 보니까 조금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좀 바뀌어야 돼요. 물론 좋은 발전이고 물론 여기 사는 친구들은 만족할 수도 있겠지만 미래로 봤을 때 이것은 옳지 않은 정책이다. 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위치도 당연히 별로죠. 그리고 근데 보세요. 동이 조그매지면 어떻게 됩니까? 동이 크게 되면은 만약에 눈이 왔다. 그럼 아파트 관리단에서 제설을 할 겁니다. 아파트 관리단에서 눈을 치우던가 아파트 관리단에서 연마칼슘을 꺼내서 뿌릴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조그만한 숙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부들끼리 얘기해야 돼요. 야 눈 온다 우리 제설하자. 저는 휴간대 말입니다. 뭔대 말입니다. 야 막내들 모여. 아 왜 막내들만 모입니까? 그러면 너도 나도 다 놓고 있다가 또 집 앞에 눈이 쌓이겠죠? 저런 숙소들 간부들 특징이 뭡니까? 관리가 안 됩니다. 동이 작다 보니 관리가 안 돼요. 분리수거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간부들끼리 모여가 카톡방에서 오늘은 청소하는 날입니다 하면 당직 빠지고 못 빠지고 휴가 빠지고 못 빠지고 하면은 맨날 막내들만 청소하겠죠? 그런 꼬라지가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조그마한 숙소 단점들 생각하시면 돼요. 큰 아파트는 크니까 관리비를 모아서 그 돈으로 더 크게 할 수 있는 거고 어떤 복지든 뭐 대응이든 큰 아파트가 좋은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근데 저렇게 조그맣게 짓게 되면은 눈이 와도 그렇게 돼요. 야 누가 치울 거야? 야 눈 온다 누가 쓸래? 막내가 쓸어야지?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좀 캠프화도 우리가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조금 아쉽습니다. 물론 좋은 변화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좀 아니다. 멀리 보고 가야 된다 우리 멀리 보고. 자 그 다음에 당직근무비가 우리가 또 올랐죠. 당직근무비가 어차피 민주당도 이런 거네. 민주당에서도 갑자기 당직근무비를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라고 또 민주당에서 카드를 꺼냈는데 평일 3만원 주말 6만원 지금 평일 만원 평일 2만원 주말 6만원이 4만원인데 만원 2만원 올린다는 건데 엄청나게 무슨 엄청난 대책인 것처럼 얘기하네 얘들 민주당. 아니 이미 지금 2만원 4만원이잖아. 만원 2만원 올리는 건데 뭐 엄청나게 뭐 대폭 올리는 것처럼 되게 크게 슬로건을 걸어놨네. 뭐 밀리 바우처를 주겠다 그런 얘기도 하고 초급 간부들에게도 전월세 지원 이거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고 있는 건데? 이거 언제 뉴스야? 이거 뭐 이렇게 뒷방치는 뉴스? 이거 왜 이렇게 뒷방치는 뉴스라는 거야? 나 하고 있는 건데. 자 근데 우리가 이 100시간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좀 짜증나는 게 뭐냐면은 자, 그럼 애초에 100시간 이렇게 바뀔 거 알았으면 이거 퍼트린 새끼 누구야 도대체? 이거 공문을 내린 인사참모부 인사계획관은 정말 답답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정말 이런 우리 군대 스스로가 이러면 안 돼요. 응? 우리 군대 스스로가 아니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아직 제대로 전파된 것도 아닌데 이것을 왜 지상작전사령부 인사참모부에서 이걸 전파해가지고 아, 가짜뉴스를 누가 퍼뜨렸어? 김상호가 퍼뜨린 거야? 군인들 사이에서 이게 퍼뜨려진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 이거를 왜 군인들이 헷갈리게 그 본인들이 이걸 퍼뜨리냐 이거야. 제대로 확인도 안 해보고 아직 보류 지금 몇 달 며칠 1월 말 중 뭐 공문이 나올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한다던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본인들 군인들 스스로가 야 삭제됐대 라고 하면은 다 의심할 거 아닙니까. 이것을 아예 이렇게 이런 내용을 전파하면은 누가 이거 사기에 떨어지고 누가 이걸 제대로 하겠는가 이런 것도 되게 조심스럽게 전파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죠. 물론 이분이 이렇게 전파함으로 인해서 막 우린 독하다 독해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또 여론이 조정될 수도 있겠지만 좀 성급한 내용이 전파였다. 자 그리고 이제 중견 간부 10년 이상 대상 전직 기원 확대 시행인데 지금까지는 9년 한 사람이 3개월이었습니다. 자 이제 군 생활을 10년 하신 분들이 10개월의 직보 기간을 받고 9년 한 사람들은 이제 3개월을 받습니다. 3개월 이게 참 어이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1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누구는 3개월 누구는 10개월 이렇게 되다 보니 이거에 대한 이제 불만이 좀 많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바뀌어서 1월 23일부로는 9년 이상 하신 분들도 3개월에서 5개월로 늘려주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이게 당연히 불공평하고 너무한 거 아니냐라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이것은 일단 뭐 정책이 이런데 어떡해요. 정책이 이런데 어떡해. 이거 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좀 그래도 좋아졌잖아요. 3에서 5개월 바뀐 거기 때문에 이거를 무조건 비판 뭐 바꾸기 좀 뭐 기준이 좀 애매해요. 사실은 기준이라는 게 없어. 우리 K군대는 기준이 없어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떠한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도출된 건지 어떠한 뭐랄까 그 계산하는 그 기준이 없어. 봐봐. 왜냐면 기준이 항상 없잖아 우리 군대는. 야, 육사는 4년 동안 수혜를 받아. 근데 의무복무가 5년에서 10년이야. 군장학생들은 4년 동안 장학금을 받아서 군생활이 4년이 늘어나. 그리고 간호사관 학교는 4년 동안 수혜를 받는데 의무복무가 6년이야. 뭐 기준이 없지. 계산하는 기준이 없어. 그냥 그때 당시 실무자가 좆대로 그냥 가는 거야. 우리 군대는 원래 그래. 좆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나라 K군대에는 정확한 산출 기준이 없어. 산출 기준. 당시에 그냥 그렇게 누군가 바꾸려고도 안 하고 이게 중요한 게 뭐야. 당연히 문제점이 계속 나왔단 말이야. 계속해서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누군가는 불만을 제시했고 누가 봐도 이거는 조금 논리적으로 안 맞는데 산출 기준이 좀 어긋나는데 라고 누군가 의견을 갖고 있잖아. 바꾸려고 하면 보직이 바뀌어. 바꾸려고 하면 총장이 바뀌어. 바꾸려고 하면 또 바뀌어. 그러니까 우리 군대가 안 바뀌는 거야. 바꾸려고 하면 바뀌고 바꾸려고 하면 전출 가고 또 바꾸려고 하면 전출 가고 바꾸려고 하는 사람 또 앉으면 귀찮아서 또 안 하고 또 다른 사람 보면 아 꼭 그렇게 해야 돼? 또 귀찮아서 안 하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바뀌니까 안 바뀌죠. 절대 안 바뀝니다. 진짜 나만 아니면 되는 거고 아 그래? 후배가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어? 그래 나 전출 가고 다음 사람 보면 이야기해라. 그렇구나 꼭 껴야겠는걸? 나중에 가서 야 참 문제가 있는 제도야. 내가 바꾸려고 했는데 보직이 바뀌었어. 내가 바꾸려고 했는데 너무 바빴어. 내가 바꾸려고 했는데 당시 지휘관이 들어주지 않았어. 내가 바꾸려고 했는데 알바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한 일들이 너무 많다. 여기 있네. 군무원들 자주 전화하는 사람이 있겠네. 군무원 면직상담. 군무원 여러분들 이 번호를 기억하세요. 960-7347 군무원들에게 필요한 전화번호네요. 아무튼 좀 이렇게 이건 어쩔 수가 없다. 이건 뭐 제도의 한계지 뭐. 이거를 뭐 불만 가진다고 어떻게 될 수가 있나. 그래도 다행히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그렇게만 나쁘게만 보지 맙시다.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단순하게 한번 해봅니다.